네, 다음 단 시작할게요. 이번 단도 똑같이 빼뜨기로 코 위치를 이동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로 와서요. 요 무늬 그대로 떠줄게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고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더,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요, 사슬 두 개를 해줍니다. 네, 이 무늬 바로 옆에는 항상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고리가 하나, 둘, 세개 있거든요. 첫 번째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나서는요, 사슬뜨기 세 개로 고리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그 다음 고리.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3개 해줄게요. 사슬 하나, 둘, 3개. 그리고 그 다음 고리.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네. 이렇게까지 오시면요. 이제 이 무늬 떠줄 거거든요. 떠주기 전에 사슬 2개. 사슬 2개 해주시고, 이제 이 무늬를 떠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무늬 바로 옆에는 항상 사슬 두 개씩 온다고 했잖아요. 사슬 두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두 개.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 지금 파인애플 몸통 무늬 다 떠진 거거든요. 여기 맨 위에 링 하나 있는데, 고리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바로 해주시고요. 이제 요 무늬 바로 여기에 대칭이 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두 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세트를.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요, 여기 가운데다가 이 무늬 또 똑같이 뜨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리고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요 무늬 옆엔 바로 사슬 두 개입니다. 사슬 두개 해주고 바로 아래. 여기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에 사슬 3개, 하나, 둘, 3개 해주시고, 다음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또 3개 해줄게요. 사슬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3개씩이 두번 나와요. 그 다음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네, 그리고 이제 이 무늬 시작해 줄 거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사슬 하나, 두 개. 이렇게 하고선 이제 이 무늬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사슬 하나, 두개 해주시고, 여기 파인애플 몸통 맨 위에 고리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두 개까지가 세트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세트. 요 세트를 또 끝까지 반복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 시작할게요.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이동을 먼저 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빼뜨기 두 코로 가운데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이 무늬 똑같이. 네, 아랫단이랑 똑같은데요. 여기 고리 하나만 더 생길 거거든요. 이 무늬 똑같이 일단 떠줄게요. 사슬 세 개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네,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여기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세 개씩 해서 고리에 이제 해줄게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신 다음에 그 옆에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신 다음에 그 옆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신 다음에 그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네, 그래서 사슬 세 개로는요, 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슬 두개 해주시고요. 이제 이 무늬 또 똑같이 떠줍니다. 네, 이렇게 이 무늬까지 똑같이 떠줬어요. 네, 이번 세트는 여기서 끝이 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떠서 이 무늬까지 해서 한 세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요. 이 세트 한번더 떠볼게요. 시작은 이 세트 그대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무늬 옆에는 사슬 두 개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고리에 짧은뜨기. 네, 그리고 나서는 사슬 세 개씩이에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또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짧은뜨기. 네, 이렇게 고리에 하나, 둘, 세개 하신 다음에는 사슬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늬를 떠줘요. 똑같이.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한 세트가 또 끝이 났어요. 네, 여기 사슬 두개 뜨는 거 없이 무늬에서 무늬로 바로 넘어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세트. 네, 이만큼이 또한 바퀴 또쭉 반복이 됩니다. 반복해주고 올게요. 네, 빼뜨기로 마무리까지 해줬어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파인애플 무늬는 다 떠준 거거든요. 무늬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파인애플 잎사귀 쫙 퍼져나가는 모양.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몸통, 파인애플 몸통. 이렇게 무늬가 총 6개 다 나왔어요. 파인애플 무늬는요, 여기까지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물 무늬만 쭉 떠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모양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물 무늬 시작을 할게요. 네, 똑같이 일단 여기로 이동해 줄 거예요. 빼뜨기로. 빼뜨기 하나. 네, 그리고 또 빼뜨기 또한번 해서 이렇게 두번 해서 이동 해주시고요. 이제 그물 무늬 만들어 줄 건데요. 시작은 짧은뜨기로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해줄 거라서 일단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짧은뜨기. 네, 요 짧은뜨기가 첫 코거든요. 링으로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빼뜨기에서 끝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서부터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로 계속 고리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하나, 둘, 3개 해주시고요. 그 옆에, 여기.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3개. 여기 밑에 고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에도 다.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세개 해주고 그 옆에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해주시고, 그 옆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고리만 지금 계속 쭉한 바퀴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밑에 코 모양만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세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하나, 둘, 세개 해주신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두개 사이에 사슬 있잖아요. 여기에도 짧은뜨기 해줍니다. 여기 아랫단에서는 여기까지가 한 세트였거든요. 한 세트가 여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바로 이어져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 건너편. 건너편에 여기 사슬 자리, 거기에다가 짧은뜨기. 네, 이렇게 다음 세트로 넘어왔어요. 여기서부터는 또 방금 전에 해줬던 우리 여기서부터 쭉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코 위치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네, 여기 한길긴뜨기 사이 짧은뜨기 해줬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신 다음엔 여기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세 개. 여기부터는 아랫단에서 사슬 3개씩 해줬던 거거든요.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그 다음 고리에도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그 다음 고리에도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무늬 바로 옆에요. 여기에도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개 하신 다음에 이 무늬 사이에 있는 사슬, 요 위치에다가 짧은뜨기. 네. 요렇게까지 하면은 또한 세트가 또된 거예요. 아랫단에서 했던 세트, 또한 세트가 다된 거거든요. 다음 세트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개로 해서 바로 다음 세트에 여기 사슬 자리. 사슬 해줬던데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서요 아랫단 모양 보시면서 계속 고리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랫단 기준으로 두 세트를 다 지금 이 고리를 만들어줬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고리 계속 만들어줘서요. 이번 단 끝까지 이렇게 고리 만들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세개 해서 여기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제 사슬 세개 해서 여기. 여기에 해줄 차례잖아요, 모양은. 근데 여기가 우리가 시작점이 짧은뜨기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슬 3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빼뜨기에서 끝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요, 사슬 3개를 하지 않고 사슬 3개 대신에 사슬 하나에 긴뜨기로 대신해 줄게요. 지금 사슬 3개 할 차례에서 사슬 하나에다가 긴뜨기로 대신해 줄게요. 여기 첫 번째 코. 다가 바늘 넣으셔서 긴뜨기 이렇게 해줄게요. 네, 사슬 3개 대신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요. 바늘 위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려고 이렇게 긴뜨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지 않고 바늘 위치가 약간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지금 이번 단 끝이 났어요. 네,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단 뜨는 방법으로요. 똑같이 다음 단, 다음 단, 그 다음 단 계속 떠나갈 거예요. 계속 그물무늬 만들어주는 단이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는 일단 또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주시고요. 바로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네, 여기가 첫 시작 코예요. 그래서 링을 표시를 해놓을게요. 네, 이링 표시 안 하시면요.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시작 코에 꼭 표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를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끝까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 다음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또그 다음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네, 우리가 아랫단에서 이미 고리를 한번 쫙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고리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서 계속 고리를 그냥 쭉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둘, 세 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또 짧은뜨기. 그래서 이번 단부터는요, 그냥 TV 보시면서 쭉 뜨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짧은뜨기. 고리마다 이렇게 사슬 세개 해주시고, 짧은뜨기 해주시면서 이렇게 모든 코를 다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둘, 세개 하고 짧은뜨기. 네, 지금 똑같은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슬 3개에 짧은뜨기, 고리마다 고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쭉 뜨고 올게요. 맨 마지막에서는 또 마무리 같이 할게요. 하나, 둘, 3개 해서 여기 고리 짧은뜨기 하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개 하고선 짧은뜨기 하면은 끝나는. 네, 여기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사슬 하나에 긴뜨기를 하기로 했었죠. 긴뜨기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이렇게 긴뜨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번 단 뜨는 방법으로요. 계속 쭉 떠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슬 3개랑 짧은뜨기 하나로 고리만 계속 만들어주는 단을 지금 아랫단이랑 이번 단두 단을 떴거든요. 그래서 한 단, 두 단을 떴는데 또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이렇게 쭉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가방을 실한 볼로 해결을 할 거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리만 쭉 떠주는 단을 9단에서 10단 정도 뜨고 나서 손잡이로 넘어가야지 실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뜨실 분들은 더 많이 뜨셔도 되는데 한볼 내로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 9단에서 10단 정도. 지금 2단 떴으니까요. 한뭐 7단이나 8단 정도 더 뜨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네, 그리고 나서는 사슬 3개에 짧은뜨기 계속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떠주시고요. 마무리는 사슬 하나에 긴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하시는 만큼 뜨고 와주세요. 네, 마지막은 사슬 하나에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자, 몇단 뜨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파인애플 무늬가 네, 끝난 게 여기까지고요. 계속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로 링만 계속 반복해주면서 만든 코가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서부터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저는 이렇게 9단만 뜨고선 손잡이 진행할게요. 이렇게까지 뜨면 이 높이가, 가방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아담한 가방이 되거든요. 저는 실한 볼로 그냥 마무리하려고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할 건데요. 조금 더 물건 많이 넣으실 분들은요. 실한볼좀더 쓰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단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더 추가를 하신 다음에 끈을 뜨시면 될것 같아요. 네. 끈은요. 지금이랑 뜨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뜨는 개수를 점점점 줄여서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나중엔 이렇게 끈이 되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좁아질 거거든요. 네, 그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끈 시작. 사슬 3개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네. 끈첫 번째 고리거든요. 여기에다가 링좀 꽂아 놓을게요. 나중에 여기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여기가 첫 번째 고리고 우리가 바로 전단이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여기에도 링 꽂아 놓을게요. 나중에 참고가 되실 수 있게 여기다가도 링을 하나 일단 꽂아 놓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요게 중요해요. 첫 번째 고리에다가 링을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진행할게요. 사슬 하나, 둘, 세개 하시고 그 옆에 또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그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우리 아래서 했던 거랑 고리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사슬 3개, 짧은뜨기.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인데 총 9개 될 때까지 일단 떠줄게요. 하나, 둘, 3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짧은뜨기. 네, 이렇게 고리 9개 될 때까지 떴고요. 마지막 고리는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사슬 하나에 긴뜨기. 긴뜨기로 마지막 고리까지 만들어 줄게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고리거든요. 개수 한번 세볼게요. 여기 방금 만들어 줬던 고리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해서 고리가 총 10개가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도 또 고리 떠줄 거라서요.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요. 뜨개 방향을 그대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반대쪽, 가방 안쪽이 나를 바라보게 반대쪽으로 뜨개 방향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리가 여기, 이 마지막 고리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고리. 이렇게 옆에 고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네, 그럼 이게 두 번째 단의 또첫 번째 고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고리에도 또 해줄게요. 나중에 또, 나중에 못 찾으실 수가 있어서 첫 번째 고리에 링 걸어 놓을게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 옆에 짧은뜨기. 네, 고리 만들어주는 거는 똑같아요. 사슬 3개에 짧은뜨기 하나. 해서 여기 옆에. 여기 걸려있던데, 여기 바로 앞에까지 일단 쭉 떠갈게요. 네,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고리잖아요. 마지막 고리에는 똑같이 사슬 하나랑 긴뜨기. 여기다가 긴뜨기를 해서 이렇게 마지막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그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방법 똑같아요.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개로 해주신 다음에 또 뜨개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제 가방 겉면이 나를 보도록 또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또세 번째 단의 첫 번째 고리거든요. 그래서 링을 또 꽂아 놓을게요. 그리고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짧은뜨기. 고리 만드는 거 계속 반복해 갈게요. 또 아까 링 걸어 놨던 데까지. 네, 바로 앞에 코까지 링 만들어줬고요. 여기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에 긴뜨기. 긴뜨기로 또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옆에 세 번째 단까지 떴어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지금 줄여 나갈 거거든요. 또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사슬 하나, 둘, 세개 하신 다음에 뜨개 방향을 또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네, 이번 단첫 번째 고리니까요. 이렇게 링또 꽂아 놓을게요. 아래에 있는 링을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첫 번째 고리. 같은 방법으로 또 여기 고리 바로 앞에까지 또 떠줄게요. 네, 여기 마지막은 사슬 하나랑 긴뜨기. 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 줄 거거든요. 요 고리가 하나 될 때까지 진행을 해줄 거예요. 또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 하시고 방향 바꿔주시고 방법 지금 똑같은 방법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리니까 또링 빼서 걸어 놓을게요. 첫 번째 고리 이렇게 그리고 또 계속 고리 이어서 뜨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랑 긴뜨기. 네, 이렇게 또 떠줬어요. 다음 단 이어서 뜰게요. 사슬 3개. 뜨개 방향 바꿔주기. 그리고 그 다음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주기. 그러면은 첫 번째 고리. 여기다가 링 걸어주기. 네, 요거 지금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사슬 하나에 긴뜨기.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단 넘어갑니다. 하나, 둘, 세 개. 그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고리니까 또 링.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첫 번째 고리. 다음 단. 네, 이렇게 지금 3개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바로 끝이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은 긴뜨기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리 하나 두개될 때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리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고리 하나가 되면서 바로 이제 끈이 쭉 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리 하나 만드실 때는요. 일단 짧은뜨기, 사슬 세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줄 거거든요. 일단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해줄 거라서 사슬 하나로 기둥코 세워 주시고요. 이렇게 방향 바꿔서 이게 고리 두개 중에서 첫 번째 고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맨 끝에는. 그리고 이제서부터 끈 일자로 쭉 떠갈 건데요. 일자로
쭉 떠갈 때는요, 고리 하나, 그 다음 단에선 고리 두 개, 또그 다음 단에선 고리 하나, 또그 다음 단에선 고리 두 개, 고리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가 계속 반복되면서 얘가 일자로 쭉 떠질 거거든요. 일단 고리가 하나니까 다음 단에선 고리가 두 개가 됩니다.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신 다음에 뜨개 방향 바꿔주시고요. 가운데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고리 하나가 됐죠. 또 고리 하나 더 해줄 건데 여기는 맨 끝이니까 사슬 하나에 긴뜨기. 여기 옆에 바늘 넣으셔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고리가 이렇게 하나, 두 개, 두 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고리 하나, 그 다음 단 고리 두 개가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같이 또 해볼게요. 이제 고리 하나 만들어줄 차례니까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뜨개 방향 바꿔주시고요. 고리 두개 중에서 첫 번째 고리,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 옆에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은 여기 고리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은 고리 두 개가 되는 단입니다.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요. 또 뜨개 방향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리 하나의 가운데 짧은뜨기 해서 고리 하나 생겼죠, 지금? 또 고리 하나 해주면 되는데 맨 끝이니까 사슬 하나에 긴뜨기 바로 여기 옆에다가 긴뜨기 이렇게 하면 또 고리 두 개가 돼요.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 갈게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뜨개 방향 바꿔서 첫 번째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세 개. 해주시고요. 여기 두 번째 고리에다가 짧은뜨기로 고리 하나 있는 단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은 고리 두 개가 되는 단이죠. 고리 두개될 때는 사슬 세개 해주시고요. 뜨개 방향 또좀 바꿔줍니다. 이렇게 뜨개 방향 바꿔서 즉 고리 하나 있는데 가운데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럼 고리 하나 됐죠? 고리 하나 더 해주실 땐 끝이니까 사슬 하나에 긴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갈 거예요. 이렇게 고리 두개 있을 때 다음은 고리 하나 나오죠. 고리 하나 나올 땐 사슬 하나, 뜨개 방향 바꿔서 바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 옆에 고리에다가 또 짧은뜨기. 이렇게 고리 하나 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고리 두개 있는 단. 우리 두개 있는 단,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요. 뜨개 방향 또 바꿔줍니다. 가운데, 짧은뜨기를 해서 고리 하나를 일단 만들어주시고요. 또 고리 하나는 끝이니까 사슬 하나에 긴뜨기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또 고리 두 개가 됐어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고리 하나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 구멍이요, 총 7개가 될 때까지 떠줄게요. 끈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쪽에서 바늘 뜨고 또 반대쪽에서 똑같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끝이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끈 길이는요, 하고 싶은 길이의 반만 뜨시면 돼요. 그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반 떠서 연결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7개 만들어주고 다른 쪽에서 또 7개 만들어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7개가 될 때까지 좀 계속 떠볼게요. 네, 볼게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끈 시작해서 가운데 구멍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주고, 끝에는 이렇게 고리 두개 있는 걸로 끝이 났어요. 여기 요렇게까지만 떠줄게요. 그리고 실은 이렇게 끊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끈 한쪽을 뜬 거예요. 요런 끈이요. 총 4개가 나올 거예요. 네, 4개가 나와서 2개씩 연결이 될 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빼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또 다음 끈또 떠볼게요. 네, 다음 끈은요. 이쪽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여기 몸통 마지막 고리를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 고리가 여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끈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 몸통 마지막 고리 찾기 힘드시면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몸통 마지막에다가 링 하나 걸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이링 그대로 요링 옆선으로 쭉 이렇게 이동해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동해서 가시면은 여기 끝나는데 여기거든요. 네, 여기. 그래서 몸통 마지막. 여기서 이 고리에서 지금 이쪽 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리에서 이쪽 끈도 이제 시작을 쭉 해줄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같은 고리 여기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새로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요 고리 옆으로 옮겨 놓으시고요. 네. 요렇게 해놓고서 이제 뜨기 시작을 할게요. 여기 떴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뜰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해주시고요. 그 옆에 고리에다가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요게 또첫 번째 고리가 되죠? 끈의 첫 번째 고리. 그러면 첫 번째 고리에 또링 껴줄게요. 여기 지금 여기 고리에서 이쪽 끈다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기 이따가 또 잠깐 보여드릴 거라서 여기다가 또링 하나 꽂아 놓을게요. 이거는 필요한 링은 아닌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여기 꽂아 놓는 거예요. 일단 요 링이 중요합니다. 여기 첫 번째 고리에다가 링 꽂아 놓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계속 떠나갈게요. 여기 옆에 떴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슬 3개에 짧은뜨기 하나, 이 링이 9개 될 때까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총 10개 뜨는 거니까 마지막 고리는 이렇게 사슬 하나에 긴뜨기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네, 10개. 이쪽도 똑같이 10개로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제서부터 이쪽 뜬 방법 그대로 뜨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해주신 다음에 뜨개 방향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네, 여기가 또두 번째 단의 첫 번째 고리니까 또 표시를 해 놓을게요. 하나, 둘, 세개 해서 또, 예. 하나, 둘, 세개 해주고 또, 예. 해서 여기 일단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쭉 떠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랑 긴뜨기로. 여기 해주시고 또 사슬 3개 올리신 다음에 뜨개 방향 바꿔서 또쭉 떠주시고 해서 우리 처음 떴던 그 방법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점점 모아져서 끈 길이까지 아까 전에 떴던 요거랑 똑같이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끈다 떴어요. 첫 번째 끈이랑 똑같이 떴거든요. 이제 이렇게 끈두 개를요, 끝에를 이렇게 해서 요 실로 이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손잡이가 됩니다. 요거 이어주는 건 나중에 하고요. 요렇게 끈두 개를요, 여기에도 또 떠줄게요. 일단 몸통에서요, 여기 끈 시작한 데가 요, 이 고리거든요. 이 고리를 찾기 힘드시면요. 네, 처음에 이렇게 링 걸어 놨던데,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셔서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옆으로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코가 나옵니다. 여기. 여기가 이 몸통의 마지막 골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끈이 떠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끈을 지금 여기 사용했던 골이 바로 옆에 골이. 여기에다가 끈을 떠줄게요. 여기서부터 또끈 시작할 거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쭉 우리 여기 끈 떴던 거 방법 똑같이 여기에도 쭉 떠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끝나는데 여기서 같은 곳에서 또 이쪽 끈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쪽 끈도 다 떠주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이 코까지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균형이 딱 맞는 거거든요. 이제 이쪽 끈 시작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끈 시작하는 거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네, 사슬 3개로 시작을 하죠.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이 옆에 고리. 여기가 또첫 번째 고리니까 또링 꽂아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사슬 3개로 고리 만드는 거 9개 만들어 주시고요. 맨 끝에는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서 이 고리가 총 10개가 되는 거거든요. 손잡이 총 4개가 될 때까지 지금 손잡이 2개 해줬으니까요. 2개 다 뜨고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4개를 다 떠줬어요. 이제 2개씩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어디 어디 연결을 해줄 거냐면요. 여기 시작됐던 데 보시면요. 이렇게 구멍 하나에서 이쪽도 시작하고 이쪽도 시작하고 구멍 하나에서 시작했던 쪽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또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게요. 돗바늘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꿰매서 지나갔고요. 여기 가장자리 부분 더 튼튼하게 꿰매주면서 다시 한번 또 꿰매서 이쪽으로 갈게요. 갈때요 꼬리실 감싸서 여기 밑에서 감싸서 같이 꿰매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끝에서 자르실 때는요. 그냥 실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실 아무 데나 통과하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이 고리를 한번 통과해 주세요. 그럼 한번 묶어서 마무리 하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묶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꽁지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넣어서 그리고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 연결해 줬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줄게요. 네, 이렇게 끈 양쪽 다 연결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서 가방 완성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해서 쓰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튼튼하게 마무리를 좀 하려면 짧은뜨기로 여기를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은 훨씬 더 끈도 좀 넓어지고 좀 단단하고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파인애플백이 대부분 마지막 단에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서 마무리하는 스타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바퀴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뜨기를요, 이렇게 손잡이, 가장자리, 그리고
가방 맨 윗단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떠줄 거예요. 일단 끈 쪽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끈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옆에 이렇게 코 올라온 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긴 데는 짧은 뜨기 두 코, 짧은 데는 짧은 뜨기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이런 식으로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끈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 걸고 들어온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가셔서 짧은 뜨기 시작을 할게요. 첫 코는 꼭 표시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첫코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 구멍 큰 데니까 짧은 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요. 그 옆에는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코, 여기 좀긴 데는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코에 또 하나 해서 두 개.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데는 짧은 뜨기 하나. 네, 이렇게 짧은 뜨기 하니까 끈 자체가 좀 넓어지면서 되게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코 하나, 두코 하나 쭉 떠주시면 돼요. 긴 데는 두 코, 여기 짧은 데는 짧은뜨기 한 코. 그 옆에는 짧은뜨기 두 개죠. 네, 이렇게 손잡이 끝나고 가방 쪽으로 넘어오셨을 때는요, 이렇게 코마다 두 코씩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쭉 따라서 뜨시면 처음 시작했던 데 오거든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네, 쭉다 뜨고 왔어요. 여기 꿰맸던 데는 코수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적당히 보기에 괜찮은 코수로 그냥 좀 떠주시면 돼요. 전 중간중간 그냥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여기 연결했던 데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해줄게요. 처음 시작했던 데다가 바늘 넣으셔서 이렇게 실 걸고 나오시는 빼뜨기 이렇게 해서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뜨개판 사이사이로 실 통과한 다음에 잘라줬어요. 여기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도 마찬가지로 한번 뜨개판 사이로 통과하신 다음에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끈을 지금 떠줬어요. 짧은뜨기. 그러면 모양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 한 바퀴 쭉 돌려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쭉한 바퀴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시작하셔서 여기도 똑같이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코쭉 뜨시다가 여기 가방 몸통 쪽에선 두 코, 두 코씩. 짧은뜨기 두 코씩 해서 그냥 쭉. 쭉 뜨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쭉 떠서 또 시작한 데서 마무리. 방금 전에 이렇게 한 바퀴 떠준 거랑 똑같아요. 뜨는 방법이. 그래서 짧은뜨기 한 바퀴 또 쭉, 여기도 쭉 해서 마무리. 네, 다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 다 뜨고요. 실딱 요만큼 남았어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잡이랑 여기 가방 위쪽 짧은뜨기로 다 떠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떠줬어요. 이렇게 나중에 물건 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약간 늘어나면서 무늬가 이렇게 아마 잘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 뜨신 다음에 아무래도 좀 쫀쫀하게 뜨시면 여기가 이 편물이 좀 울퉁불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요. 이렇게 가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가방 안쪽에서 다림질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요. 훨씬 여기 울퉁불퉁했던 게좀 평평하게 좀 예쁘게 좀 자리가 잡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떠보시길 바랄게요.